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연후 선거와 달리 여야 누구 하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지역 판세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격전지에서 부동층을 잡기 위한 몸부림을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대구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박빙 승부가 점쳐지자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추미애 당대표부터 고향인 달성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서는 지역 현안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 군사대장은 이전을 하고 대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처음 가는 대구를 국제공항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대구가 더 평화의 바람으로 성리의 드라마를 사는 것이 6월 13일입니다, 여러분. 꼬리뼈를 다쳐 최소 일정을 소화해온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도 오늘부터 집중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유세 대신 쉬지 않고 장소를 옮기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민들께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저 권영진을 선택해달라는 호소하는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려고 오늘 새벽 6시부터 지금 오늘 밤 12시까지 제가 쉬지 않고 뛸 작정입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동성로와 김광석길을 찾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지역에 머물며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물량 공세도 아니고 저는 진정성으로 공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정말 김형기가 대구를 살릴 수 있고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감동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대구 경북에서 4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표심 잡기 경쟁은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